오늘은 임진년 새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. 오늘 서울의 아침 영하 8.3도까지 내려갔는데요. 전국적으로 아침부터 뚝 떨어진 기온과 바람으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이 0도, 부산 7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게 오르겠고요. 더불어 낮 동안 하늘도 맑겠습니다. 현재 구름 모습을 보셔도 중부지방과 서쪽지방으로 낮은 구름대가 조금은 끼어있지만 그 밖의 지방은 맑은 모습이고요. 아침에 끼어있던 안개도 점차 소산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하지만 내일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오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. 먼저 오늘 지역별 날씨를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.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지방으로만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. 한편 울릉도 독도는 오늘도 5에서 10cm의 눈 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또 지금도 남해안 일부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불씨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. 반면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, 경북북부 내륙지방과 제주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보시겠습니다. 서울이 0도, 춘천 2도, 대전이 0도, 광주 4도, 부산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현재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오늘도 이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최고 4m로 높은 물결이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